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뜻깊은 뮤직비디오 하나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바로 한국과 태국의 아티스트의 협업이 이루어진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F 히어로 형님과 The Toys 그리고 GOT7의 영재, 이 세 분이 참여한 뮤직비디오인 Irreplaceable이 올라왔습니다. 또 언제 또 이런 협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F 히어로 형님은 예전에는 GOT7의 맴맴과도 작업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또 GOT7의 영재 이분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음악과 관련된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F 히어로 형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막 많은 아티스트들과 미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한국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들과도 막 뭐 음반 관계자와도 막 민팅도 하고 막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길래 뭔가 큰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 와중에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F 히어로 형님만 얘기를 해야 될 게 또 아니라, 제가 또 더 토이즈의 워낙 팬이라서 오랜만에 더 토이즈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반가워요. 아, 더 토이즈는 제가 뭐 힙합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떠나서 제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참 태국하면 제가 생각날 때 더 토이즈의 이름도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국 갈 때 자주 듣던 음악이 더 토이즈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참여진들을 보면 뭐 처음 보는 이제 참여진들도 있지만 리노의 이름도 있고 오지밥의 이름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뜻깊은 비디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 히어로와 GOT7의 영재, 그리고 피처링으로 참여한 The Toys까지 Irreplaceable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약간 팝랩 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맞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뭐 갓세븐의 잭슨이나 뱀뱀 같은 멤버를 제외하고는 잘 많이 몰라요. 되게 R&B 바이브가 있는 비디오다. 은근히 F 히어로 형님이 팝랩 음악 같은 거 만들 때 은근히 좀 R&B 성향의 힙합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펑크 같은 느낌이 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이분 가성이 되게 좋은데? 저 솔직히 한국 사람이지만 K-POP 아이돌 그룹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워낙 힙합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분 목소리를 처음 들어. 나는 이 더 토이즈의 그 노래 부를 때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소프레예요, 되게. 빅보스 같은 아웃핏을 입고 랩하시는 느낌이, 역시 이 형님은 이런 느낌의 복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 미러미러에서 하드한 모습만 보다가 이 형님은 좀 양면성이 있어요. 하드한 F 히어로가 있고 서정적인 F 히어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목소리는 와,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냥 너무 반갑다. 아 역시 너무 좋아요 더토이즈. 오. 기타 사운드랑 비트가 되게 소프트해. 오. 아, 한국이 요즘 궂은 날이 되게 많은데 딱 그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려. 오. 어, 되게 소프트해지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 같아. 오. 되게 이 곡이 나쁘지 않은 게, 어, 제가 그렇게 막 팝랩 음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되게 소프트해지는 파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오 생각보다 이렇게 막 놀라곤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 야, 뱀뱀이랑 작업할 때랑 영재 이분이랑 작업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 야, 이 곡은 서프로 그 자체야. 아, 굉장히 따뜻해지는 곡이에요. 아, 더 토이즈 목소리가 진짜 사기다. 어, 여기 지금 디렉터를 보면 한국인 디렉터도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그 한태협업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괜찮은데요? 사실 저의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힙합 음악을 굉장히 오래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판 감성의 음악들을 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데 팝랩 음악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친숙하게 듣지는 또 않거든요. 근데 이런 바이브라면 되게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니까 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힙합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더라도 뭔가 그거를 이런 바이브로 소프트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약간 이 드럼 소스라든가 거기에 사용된 악기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굉장히 펑크?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리얼 밴드 연주로 이렇게 듣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F 히어로 형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적으로 양면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뭔가 하드한 트랙은 굉장히 하드한 모습을 보여주죠. 안 그래도 보이는 풍기는 이미지나 이런 게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링로스 같은 래퍼를 좋아하는데 뭔가 처음 이 형님을 봤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마피아 뮤직 같은 걸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하드한 음악도 하시지만 이렇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섬세한 음악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A사이드, B사이드 같은 이 형님의 음악적인 양면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F히어로 형님과 더토이즈의 협업이 은근히 많았잖아요. 뭔가 F히어로 형님의 묵직함이 있다면 카페라떼의 어떤 우유처럼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 아시죠? 나 이런 게 좋단 말이죠. 게다가 갓세븐의 영재 이분의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옛날 같으면 팝랩 음악이 조금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런 음악이라면은 저도 굉장히 좀 편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